안녕하세요. 옷도 냄깍정입니다. 제 인스타그램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도쿄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이제 저희 옷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본 가면 쇼핑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3박 4일을 갔다 왔는데 첫째 날에 하루 종일 쇼핑하고 이제 셋째 날에 조금씩 동선에 맞다면 조금씩 쇼핑하고 뭐 그런 식으로 전체 여행의 한 절반 정도를 쇼핑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짜잔, 이게 다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도쿄 쇼핑 후기 그리고 어떤 하울 언박싱이라 하죠. 뭐 그런 것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덤으로 저의 어떤 약간의 동선, 저는 이런 동선으로 다녔다. 그래서 조금 도쿄에 방문하시는 분들, 일본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또 아메카지 브랜드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또 재밌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첫 번째 제품부터 가가가오. 네, 첫 번째로는 도착한 날에 호텔 체크인 전에 캐리어를 먼저 맡기고 바로 에비스 캐피탈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처음에 가기 전에 딴 건 몰라도 이 캐피탈의 킬 버거, 버거 킬인가? 아무튼 이 패딩 조끼는 사서 온다, 이런 생각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일본어를 못해서 전화는 못하고 인스타그램 DM으로 막 로폰기점이나 DM을 해서 물어봤는데 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약간 랜덤으로 가야겠구나 해서 에비스 캐피탈이 물건이 많다는 그런 어떤 인터넷 후기들을 찾아보고 에비스 캐피탈에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구매한 제품이고 이제 특징으로는 지퍼에 이렇게 가죽으로 딱 돼 있고 여기 지퍼에 캐피탈 특유의 감성이 묻어있는 택 같은 게 달려있고요. 그리고 나일론 원단에 뒷면이 애벌레처럼 약간 말려있습니다. 그래서 등판이 조금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포인트가 좀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리버서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런 멋진 그림도 있고요. 뒤집어서 입어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가격은 얼마더라? 한 6만 몇천엔 했던 것 같은데 그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캐피탈의 패딩 조끼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럼 또 다음 제품을 보러 가시죠. 네, 이제 두 번째로 샀던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이제 캐피탈을 에비스에 사고 이렇게 쭉 올라오면 시부야가 있는데 그 시부야 빔즈에서 샀습니다. 이제 빔즈의 스페셜 오더 모델인 챔피언 후디인데 일단 첫인상이 이 지퍼가 조금 뭐랄까 박력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핏이 좀 벙벙한데 짧은 느낌이라 되게 특이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색깔은 이 색깔이랑 약간 검은색 그렇게 두 개 있었는데 이 색깔이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지금 라지 사이즈인데 라지 사이즈는 이거 라스트 원으로 마네킹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네킹 입고 있는 거 벗어갖고 샀고요. 이거는 가격이 택스프리에서 18,000엔입니다. 이 제품 특징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박력 있는 지퍼, 그리고 벙벙하지만 짧은 핏, 그리고 리버스 입고요. 안에 기모도 도톰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가 15리의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꺼벙한 핏, 이 꺼벙한 핏이 전 좋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챔피언 후디입니다. 이제 세 번째 제품입니다. 세 번째 제품은 데님인데 다들 좋아하시는 풀카운트의 1101 제품이고요. 이 제품도 그 빔즈 쪽에서 이렇게 길 건너가지고 가까운 데 있었습니다. 매장이 좀 작았는데 뭐 물건도 나름 이것저것 다 있고 저 말고도 외국인 손님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제품은 제가 평소에 풀카운트를 3, 4 사이즈를 많이 입는데 여기 가서 3, 4 달라 했더니 되게 영어 잘하는 여자 직원분이 있거든요. 그 직원분이 노노 이러더니 저한테 35나 36 입어야 된다고 그냥 주길래 아 일단 주세요 해갖고 35를 입었는데 여유롭게 잘 맞아가지고 아 그냥 35 입어도 되겠구나 하고 샀습니다. 아 그리고 시부야 풀카운트 매장은 택스프리가 됩니다. 그래서 택스프리에서 27,800엔 한국 가격 대비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했죠. 그래서 뭐 핏은 그냥 다들 아시는 스트레이트 핏인 1101 핏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풀카운트 제품이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풀카운트의 이 제품도 아까 보여드렸던 캐피탈 패딩 조끼와 마찬가지로 이번 여행에서 꼭 사야겠다 했던 그런 제품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더 플랫헤드라는 브랜드의 서머 롱슬리브 티셔츠입니다. 이제 더 플랫헤드 매장은 제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풀카운트 매장에서 데솔레이션 로우 쪽 프리윌러스 매장 가는 길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있길래 어? 플랫헤드다 이러고 들어갔던 그런 매장인데요. 이 제품은 이런 앞뒤로 그림이 있는 서머 소재의 롱슬리브 티셔츠고요. 플랫헤드 매장도 일단 택스프리가 됐고요. 일단 가격부터 말씀드리면 택스프리에서 13,000엔이었고 플랫헤드에서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있는 줄도 몰랐고 계획된 소비는 아니었는데 들어가서 그냥 구경이나 했습니다. 가죽 자켓도 보고 데님도 보고 하다가 딱 이 티셔츠 흰색이 걸려있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흰색 좀 입어볼 수 있냐 했더니 흰색은 시착이 조금 어렵고 이 검은색 다이조부냐고 그래가지고 아 다이조부 해서 검은색을 입었는데 검은색이 너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거 시차쿠 한 거 고래 오네가이시마스 해가지고 구매를 했던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특징은 쫀쫀하고 앞뒤로 이 플랫헤드에 마크가 있는데 이게 은근 또 박력이 있어가지고 단품으로 입기도 좋고 인으로 입기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A2 자켓이나 데님 자켓 뭐 이런 좀 강한 인상을 주는 의류를 입을 때 인으로 입으면 좋겠다 싶어갖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럼 또 다음 제품 보시죠. 다음으로는 아 뭐야 시시하다 이러실 수도 있는데 이거 약간 일본 여행 꿀팁이라면 꿀팁인 것 같습니다. 패밀리마트에 이 양말들이 있는데 너무 튼튼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패밀리마트 배색의 양말 두 개를 구매했고 이 제품은 뭐라 써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좋아서 샀습니다. 이거랑 약간 오묘한 하늘색 그런 양말이 있습니다. 그 두 개를 샀거든요. 근데 하늘색은 제가 일본 여행 때 신어가지고 지금 세탁기 안에 있고 이 제품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패밀리마트에 가면 양말을 이게 한 500엔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그냥 좀 도톰하게 신을 양말로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품 캐피탈 양말이죠. 이제 이 제품은 뒤꿈치에 이 귀여운 스마일이 있는 캐피탈 양말인데 이 제품은 뭐 많이들 신으시잖아요. 한 2700엔? 2500엔?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패딩 조끼 사면서 같이 샀는데 양말이니까 양말이랑 묶어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첫째 날 쇼핑이 마무리되는데요. 첫째 날에 제 동선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에비스 캐피탈에서 시작해서 저기 시부야 쪽으로 올라와서 빈즈맨 시부야 그리고 프릭스 스토어 이렇게 보고 미오메코이로고 로스테이스 스탠다드 반스 스토어 스마트 클로딩 스토어 퍼스트에로즈 투카운트 프리니러스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한 25,000보 정도 뭐야 이 정도 간단하게 걸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다음 날 긴자에 갔습니다. 긴자에 가서 뭘 샀냐 오늘의 마지막 제품입니다. 긴자에 캐피탈이 또 있어서 긴자 캐피탈이 또 갔죠. 긴자 캐피탈에서 산 센츄리 데님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매장 안에 서서 그 매장 직원과 조금 아 진짜 혼돈이 다이조부 데스? 이러면서 진짜 괜찮냐고 막 물어보면서 한 5분 정도 고민해서 산 세트발인데요. 보시면 넘버 7 플러스 S라고 하는데 이 제품들은 다른 영상에서 좀 깊게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1세대 자켓 베이스에 뒤에 신츠백이 있고 약간 40코어 느낌의 원단 그리고 바지도 뒤에 신츠백 있고 가죽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캐피탈 긴자 직원분과 이 사이즈에 대한 깊은 대화 끝에 약간 지금 꺼벙한 핏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세탁과 어떤 에이징의 과정 속에서 이게 풀도 좀 죽고 수축도 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핏 약간 여유 있는 위아래 핏으로 갖고 가서 아직 세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은 다른 영상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다룬다고 말씀드린 게 오늘 이렇게 꺼벙한 핏으로 보여드리고 좀 세탁 후의 핏은 또 어떤지 이런 것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제품 조금 더 자세하게 깊게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긴자 캐피탈에 갔었다. 그래서 긴자도 정말 쇼핑이 좋더라고요. 뭐 긴자 식스도 있고 도버 스트리트 마켓도 있고 또 빔즈도 있고 되게 좋았습니다. 아 그리고 약간 또 사담이 있는데 저 시부야 쪽에 더블RL 매장 있잖아요. 거기를 꼭 가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아서 저도 가려고 딱 구글맵에 저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는 날에 제가 더블RL 셔츠를 입고 있었거든요. 딱 이런 웨스턴 셔츠였는데 이 똑딱이 단추로 이 주머니를 열고 닫잖아요. 근데 이걸 똑 떼면서 똑딱이 단추도 떨어져 버리고 이 박음질이 턱 하고 터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바로 더블RL에 정이 떨어져 갖고 더블RL 매장을 안 갔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일본에서 돈을 많이 쓰고 왔습니다. 또 채워 넣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저의 쇼핑 후기를 조금 들려드렸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일본 여행 또는 가을 쇼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